실제로 내부에 온라인 팀을 만들어서 사업 준비를 2년 이상 했는데 내린 결론은 제조업체는 급격히 이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에서 필요한 제품을 더 싸고 맛있고 좋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니까요. 반갑습니다. 씨앗 대표 최진철입니다. 우리 씨앗은 2005년에 충북 온창에 소스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생산 전문 기업 입장에서는 주문 관리, 재고 관리 이런 데서 굉장한 그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주문한 물량을 100% 책임지고 소진해 주시고 또그 다음에 생산 스케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걸 준비해 주시니까 제조 전문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격 경쟁이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쿠팡의 로켓 배송은 저희 회사가 최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우리 모든 고객이 로켓 배송처럼 해주면 우리 회사 아마 비용을 아마 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회사가 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소비자들은 연령층들이 좀 젊은 편이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 식품의 맛, 그 다음에 그 소비 행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회사가 더 젊게 생각하고, 더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 내부의 여러 조직이라든지, 저희들 연구개발 방향, 모든 데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더 신속해지고, 또 더, 확실한 결과를 빨리 내놓기 위해서 회사가 무지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 거는 쿠팡하고 거래하면서 저희들이 얻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식품 산업에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그 유통 채널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또 저희들한테 제조업체로서는 더 많은 투자도 할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기업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 값싸게 만들어서 쿠팡에 들고 가시면은 알아서 잘 팔아줄 겁니다. 그쪽으로 가보세요.